안녕하세요. 금빛TV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완성된 엑셀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완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고 펌도 올렸고 기타 베타 세팅도 마쳤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이제 다 뜯어서 이제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과정은 이미 앞에 많은 비디오들이 있고 제가 쓰는 자재가 달라졌으면 제가 쓰는 어떤 뭐 FC라던가 변속기라던가 이런 게 변화가 있었으면 그걸 같이 해서 보여드릴 텐데 사실 변화가 없어요. 제가 쓰는 그 빌드 그대로에서 이제 올렸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좀 완성도 있게 잘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예쁘죠. 일단 예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 제가 제 마음에 드는 프레임이, 이런 프레임, 이 프레임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쓰려고 제가 아주 킵해놨던 고가에 아마 5,000원이 좀 넘지만, 고가에 프롭을 달아뒀습니다. 아주리라고도 부르고 에저라고도 부르는데 아주리 파워의 카본 프롭입니다. 갤럭시 프롭. 이걸 달아줬어요. 그만큼 만족스러웠다. 저한테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 제일 밑에다가 달엔진을 올렸습니다. 달엔진 를 올려놓고 그 위에 제 요새 즐겨 쓰는 포티니를 올려놨고요. 포티니 F4 그 위에 지금 그 런캠 스플릿을 2를 올려놨습니다. 런캠 스플릿 V2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액션캠을 이렇게 마운트해서 쓰는 걸 별로 사실 안 좋아해요. 제가 런캠 3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액션캠 컨트롤 하는 것보다 그냥 조종기에서 띠깍띠깍 해갖고서 툭 쳐갖고서 녹화 온오프하고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차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거또 마음에 안 들고 캠 각도 조절하는 것도 수시로 제가 각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캠 각도 조절도 어렵고 그랬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런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런캠을 올리기 위해서 좀뭘좀 손을 댔냐면 손을 댔다기보다는 카메라 마운트 포지션을 좀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냐? 이렇게 옮겼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원래 여기다 넣고, 그죠? 여기가 기본 홀이죠. 근데 여기 앞으로 더 당겼어요. 앞으로 더 당기고, 뒤집어서 달고, 앞으로 더 당겼어요. 그래서 조금은 거슬릴 거예요. 아마 화각 때문에 약간은 거슬릴 건데, 조금 덜 거슬리게, 최대한 카메라를 앞으로 빼서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요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체 녹화 한번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영상은 잘 나옵니다. 영상은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뺄수 있다. 카메라 런캠 스플릿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도 뺄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범퍼, 스폰지 범퍼 정도는 좀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TBS 5볼트 쓰는 거 있죠? TBS 영속이 5볼트 쓰는 거 이걸 밑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수신기는 이게 그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 요거를 요거 아시죠? FPV 레이싱 시리얼 리시버 이렇게 해갖고 근데 3.3볼트예요. 위성 수신기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넣어서 안테나를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영수기는 이렇게 요 TBS 영상통신기의 안테나는 원래 3볼트 나사홀이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마운트해서 잘안 쓰죠. 그리고 실제로 얘는 이렇게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볼트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는 이 리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구멍을 넓혀서 밑에서 위로 나사를 박아주고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이렇게 안테나 고정하는 그 출력부를 따로 팔아요. 그거를 사서 이렇게 끼우고 맞춰갖고 이게 딱 이거용 그
XB230용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그 X5용으로 나온 건데 호환이 이렇게 살짝 접혀서 호환이 되거든요. 그걸 끼워 갖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수신기도 위로 올려놨고 안테나도 이렇게 마운트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뒤쪽에 LED 2구 달아줬고 예, 그 정도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렌지는 요 고무가 좀 높아요. 그래서 조금 낮추기 위해서 밑을 살짝 잘라내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스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동방지가 좀잘 되는 형태로 스택을 쌓아서 올렸고 그렇게 하니까 공간은 이쪽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이 앞쪽 공간은 좀 여유가 있고 뒤쪽 공간은 조금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영수기랑 수신기를 그냥 올리기엔 타이트해서 살짝 꺾어서 올려놨어요. 이게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배터리 타이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는 가로 본능 있죠. 그걸 한번 저도 느껴보고 싶어서 배터리 타이를 이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어놓고 고무줄을 방향을 바꿔야 되겠어요. 네, 고무줄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해서 임팩트 배터리입니다. 4셀 1600짜리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혹은 뭐 이런 것들로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데 여기다가 제가 그 뭐지 벨크로를 하나 달았어요. 밀리지 말라고. 여기다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터리 가로 본능 요걸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방향을 좀 바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달아주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커넥터를 이렇게 좀 고정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그 배터리에 선이 좀 짧으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겠지만 저는 예, 가급적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예,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고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예, 저는 항상 후방 LED를 빨간 거두개 다는 습관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기체도 잘 찾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중심에서 약간 뒤쪽으로 여기 보시면 칸이 한 칸, 두 칸, 뭐 여러 칸이 있어요. 세 칸씩 그냥 딱 보시면 칸이 세 칸, 두 칸, 뒤쪽에 두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을 좀 옮겨 다닐 수 있는데 액션캠을 올리시는 분들은 좀 뒤쪽으로 배터리 중심이 좀더 뒤로 가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만 뒤로 한30% 정도만 뒤로 조금 더 가게 했어요. 이유는 한번 써보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너무 센터로 딱 잡으면은 사실 센터에 그렇게 올려놓은 거랑 기존에 올리던 방식하고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센터 정도로 잘 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올려놓고 보면 느낌은 좀 독특해요. 이게 뭐지? 위에 올려놓은 이게 배터리 이렇게 왜 올리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왜냐면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 또 체험을 하면서 이게 어떤 부분이 좋다. 사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는 느낌이 뭐냐면 이게 딱 잡고서 기체를 한번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면 훅훅 기울어요. 훅훅. 롤에 되게 강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롤을 더잘 하게 되겠죠. 그죠? 아래로 훅 떨어지고 훅 떨어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또 이제 아래쪽으로도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으니까 예, 장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막아놨는데 이쪽으로 선을 넣으면 다렌지는 그 밑면으로도 선 납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예, 요 밑에 홀이 딱 정확하게 다렌지는 참 고려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여기 보입니다. 그 배터리 단자가 거기다 땜을 해버리니까 깔끔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은 괜찮아요. 그리고 모터는 F60 Pro 2 이번에 나온 거죠? F60 잘 보이시나요? 예. F60 Pro 2입니다. 예, 이번에 나온 거. 그래서 2207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리뷰를 다시 따로 하긴 했는데 예, 2207급 모터 F60 Pro 2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빌드를 마무리를 했는데 XB라는 이름에 걸맞는 예, 그런 기체가 이번에 나왔고 예, 저는 굉장히 예,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쉬운 점은 이제 예를 들면 이쪽에서 그 굳이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닌데 예, 이쪽이 좀 얇다라는 거, 상하판이 좀 얇은 거, 2mm 한쪽이라도 조금 3mm로 갔으면 조금 더 강성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스택 올리는 볼트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막 이쪽이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6mm를 제가 보니까 6mm 암대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살짝 들은 것 같아요. 그 카페에서 본 것 같아요. 6mm 암대 레이싱용, 그래서 12mm짜리 이거 긴 걸 넣어 놓으신 건 아닌지 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1mm 정도 두꺼워지면은 여기 안 튀어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아 5mm용 6mm용 그럼 고려를 해서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빼고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볼까? 울대가 큰 건지 성대가 큰 건지 이렇게 기침을 크게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정도 세팅이 아 제가 즐겨 쓰는 기존의 프레임들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좀 새로운 느낌, 새로운 배치, 새로운 구성 이런 느낌들을 충실히 주고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 여러분들 제가 영상 이거 빌드 비디오나든지 비교 영상 할 때 얘기가 좀 데미지 먹었죠.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기체 중에 하나가 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랑 비교를 했을 때 스위치보다는 크죠. 예, 좀 정비가 필요해서 예, 좀 지저분합니다. 스위치보다는 암대가 이렇게 보시면 위치가 좀 크죠. 그리고 예, 약간 더 넓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스위치도 굉장히 좋은 프레임이고 만족스러운 프레임입니다만 거의 비슷한 구성을 줬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예, 간격이라든지 여유가 있어서 예, 조금 요 아쉬운 점을 조금 달래주지 않나. 정엑스 프레임들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보다 더 튀어나가긴 힘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긴 이 프레임은 230으로 해서 뺄 수 있는 만큼 다 뺐다고 보시면 돼요. 공간을. 왜냐하면 이게 닿잖아요. 이렇게 이 공간을 뺄 수 있는 만큼 다 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예, 그것도 아주 적절하게 잘 뺐다. 예, 길이를 너무 길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괜찮고 저는 여기다 런캠 스플릿을 올립니다만 수신기나 영상송신기를 배치를 잘하면 저 영상송신기를 이쪽으로 빼고 수신기를 이쪽에서 빼도 되고 영상송신기를 이쪽에다 플레이트로 빼고 수신기를 이쪽으로 빼도 되고 그래서 방법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빌드 방법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부드럽게 예, 좀 더 그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선은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빼서 이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원래 뭐 이쪽으로 배치를 해도 이쪽으로 배치를 해도 되고 또 아래로 배치를 해도 되고 뒤로 배치를 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여기 이렇게 마운트를 할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빼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뭐 사실 뭐 거슬럭거리고 그런 건 없어요. 걸리적거리고 그런 정도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고 정비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볼트 풀러갖고 가볍게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예, 돋보이는 프레임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볼트를 여기 있잖아요. 그냥 살짝 풀러갖고 당기면 이렇게 당겨지고 빠지면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뭐 필요하면은 어씨 여기다 있는데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도 해도 되니까 뒤로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효용성이 예, 좋은 프레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연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야 암찍은 뭐 비행 전이고 이미 비행한 영상들은 올라와 있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 좀 참조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평이 좋아요. 그 시제품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판매하기 전에 나온 영상들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조립 영상은 처음일걸요? 네, 영상은 아마 조립 영상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한건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그 보면서, 보시면서 한번 생각,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시즌이잖아요. 네, 3월, 2월이 가고 3월이 되면 이제 날도 풀리고 좀 시즌이 돌아오는데, 새로운 기체 빌드 하신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써볼 만한 프레임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조금 가뭄이에요. 비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프레임들이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선볼 만한 건 거의 다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또 새로운 프레임이 나오길 좀 기다려보는데, 일단 프리스타일이나 레이싱이나 이런 장르에 관계없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배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려도 그냥 지금 요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올려도 무리 없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로로 한 1600이거든요. 지금 1600 정도의 배터리를 액션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올려도 무리 없이 올라갈 정도의 세팅이 가능해서 지금 저는 조금 오버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건데 원래 가로로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뭐 올린다 그래도 무리 없이 올릴 만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조금 그 BOI 렌즈를 써도 앞에는 무리가 없습니다만 카메라 타입에 따라서 이제 앞쪽 부분은 조금 더그 캠마운트가 보일 수 있으니까 카메라 배치에 좀더 조립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날려봐야죠. 날려보고서, 뭐, 이제, 저는 추락을 잘 하니까, 추락을 이렇게 랜딩을 하니까, 기본적인 좀 하드한 랜딩이나 소프트한 랜딩에도, 잘 버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했고요. 그 스펀지를 수축포로 해갖고, 기본 랜딩 기어를 만들었고요. 위로 쓸 거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위로 쓸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랜딩 기어 만들었고 스펀지로 조금 막았어요. 먼지 좀덜 들어가라고. 제가 비행하는 곳이 먼지가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막고 좀 보호도 좀 해주고 요 정도로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쁘죠. 전반적으로 이쁩니다. 이쁘고 디자인 좋고 그 다음에 밸런스도 좋다는 인상을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딱 실제로 그 들어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거나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밸런스 감이 오죠. 센터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공구 있잖아요. 이런 공구에다가 이렇게 센터를 딱 잡아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센터가 딱잘 잡히냐. 정엑스라고 해도 앞쪽이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앞쪽에 카메라가 있고 뒤쪽에 카메라가 있고 그러면 뒤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살짝 더 갑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시는 것보다 제가 약간 뒤에 있어요, 제가. 무게중심이 살짝 뒤로 더 가요. 무게중심이 살짝 뒤로 더 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나오거든요. 공구에다가. 그죠? 약간 센터에서 약간 뒤로 있어요, 지금. 그런데 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요. 균형이. 그런 게 좋은 점이겠죠. 이런 부자재들을 배치했을 때 나오는 무게 균형감까지 고려했다라는 건, 혹은 이쪽에 조금 더몇 그램이라도 더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균형감까지 고려했다는 건 상당한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를 잘 보세요. 결국에는 그 프레임의 특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정엑스든 뭐 스트레치든 하이브리드든 무게중심이 어디 가 있느냐. 그 무게중심을 내가 인위적으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가로 본능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가로 본능 배터리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고, 뒤로 빼고,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인위적으로 그 무게중심을 조금 이동해보겠다, 바꿔보겠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고, 혹은 밑으로 배치해보겠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다, 이렇게 두루두루 가능한 프레임은 아직까지는, 이런 게 두루두루 가능한 프레임은 아직까지는 요게. 또 그걸 다 고려한 프레임은 XB230 정도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XB230을 계기로 그런 프레임들이 점점 나오겠죠. 예,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프레임이 나오면 또 그때 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레임은 좋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맞고, 그래서 전 좋은가 보여서 제가 보고 경험해 보니까 뭐 조립만 했지만 보니까 기존에 비행을 했던 프레임들을 혹은 만들어봤던 프레임들하고 비교해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과한 칭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버블은 아니에요. 거품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비행을 이제 명절 연휴가 다음 주죠. 예, 명절 연휴 시간에 짬짬이 비행을 하고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